자, 2차 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진로 선택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볼때 자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적성, 흥미,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능력,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연관시켜서 일단 흥미와 관심과 적성이 있느냐를 먼저 탐색해 보는데, 자녀에게 어떻게 탐색하는 게 좋은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자기 이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는 진로 정보, 고등학교 정보, 대학교 정보, 아니면 직업 정보. 그래서 나중에 꿈이 뭐다? 꿈이 경찰관이다. 이렇게 꿈이 경찰관이면 대학교를 경찰 행정학과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경찰이 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되면 되고, 더 좋은 방법은 뭐 경찰대학에 입학한다든가, 고등학교 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이 되는 방법을 한번 조사하는 거죠. 그럼 경찰관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경찰이 되면 좋은 점, 나쁜 점은 뭔지, 그럼 직업에 대한, 뭐, 월급을 얼마 받는지, 이런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정보만이 아니고, 실제로 진로 활동을 할 때는 직업 체험을 해보면 훨씬 진로를 탐색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자기 위한 활동을 할 때, 흥미와 적성을 알아볼 때 좋은 거는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이 종이를 만들어서, 야, 친구는 니를 어떻게 생각하노? 이 친한 친구 철수 있지? 철수는 니를 어떻게 생각하노? 나의 친구들은 나를 운동선수라고 생각한다. 축구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잘 그리는 아이라고 생각한다.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친구는 나에게 태권도를 잘한다고 말한다. 이중언어를 잘한다고 말한다. 베트남어를 잘한다고 말한다. 중국어를 잘한다고 말한다. 앞에 친구들이 나를 평가하는 걸 적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아, 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 부분은 잘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부분과 더 연계돼서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친구들에 대한 평가고 자신에 대한 평가. 그럼 니는 생각해, 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무엇을 잘한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자녀에게 적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공부는 좀 못하지만 그림을 잘 그린다. 공부를 못하지만 이런 걸안 찍겠죠. 잘한다면 되는 거니까. 마음속 말하면서 부모가 이야기하면서 난 공부는 좀 못하는데요. 엄마 내 그림은 내가 다른 친구보다 잘 그려요. 엄마 운동은 내가 더 잘해요. 엄마 나는 이중언어, 삼중언어 나는 뭐, 언어 감각이 있어서 언어를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영어나 중국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언어를 잘하면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외국어 고등학교에 보내는 것도 한번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른 친구들이 잘한다. 요걸 통해서 학교에도 비슷한 걸 활동을 하지만 집에서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두 번째는 다양한 직업 정보 찾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 줄여서 직능원이라는데, 이게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커리어넷 한글로 바로 치셔도 됩니다. 우리 포털 사이트에 가서 커리어넷 치면 이게 뜹니다. 그러면 흥미 탐색, 진로 활동, 직업 정보, 고민 해결로 질의 응답하는 것까지 합해서 이런 게쭉 나와야 되죠. 여러분, 클릭만 하면 되죠. 근데 커리어넷은 중고등학생 보는 거, 초등학생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치보세요. 초등학생 진로 정보만 초등학생용은 주니어 커리어넷. 주니어가 있습니다. 사이트 표 앞입니다. 주니어 커리어넷 아래 가면은 나를 알아보아요. 자기 예 맞죠? 자기 예. 진로 정보를 찾아봐요. 클릭해서 다양한 직업 정보도 알아보고 진로 활동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 그래서 주니어 커리어넷 메뉴 구성해서 나를 알아보아요. 진로 정보를 찾아봐요. 진로 고민이 있어요. 자기 질의 응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니어 크리엇넷에 수시로 들어가 보면, 일단 크리엇넷에는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일반용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초등학생용을 보려면 주니어 크리엇넷 보려면 여러분 뭐 지금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도 있지만 중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냥 크리엇넷에 중학생용을 클릭해 보시면 이게 자세하게 또 나와 있다는 거죠. 사이트에 심심할 때 자주 들어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크리어넷 혹은 주니어 크리어넷 하고 또 하나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인데요. 그 워크넷 이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시면 진로, 직업 진로가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직업 정보, 진로 정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인들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 정보를 알 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변하는, 옛날에 있다가 사라지는 직업도 있고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업들도 많이 있어요. 뒤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 4차 산업 시대다 해서 만들어지는 새롭게 인기 있는 직업이 생기고 있고 또 없어지는 직업도 있죠. 기계가 대체하는 직업들. 제가 딱 한 가지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제 어릴 때 버스 타면요. 차장 안내양, 차장 누나가 있었어요. 제 학교 때 버스 타면 오라이 누나가 오라이 두드려야 갑니다. 또 버스비를 받죠. 버스비를 직접 받고 뭐 현금으로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있었던 직업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직업은 없죠. 그리고 대부분 이 컴퓨터에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카드를, 신용카드를 꽂고 터치를 해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죠. 주문을 직접 안 받고 기계에게 주문을 하죠. 그래서 주문받는 사람이 없어지죠. 대체, 단순 일은 대체하죠, 기계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첫 번째는 자기 이해 활동을 부모에 관심하자.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직업 체험 활동이나 진로 체험 활동을 시키는 데 여러분이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업 박람회나 직업 체험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말이나 시간 날 때, 방학 때 애들을 한 번씩 데려가면서 어디에 관심 있는지 보여주시면 많죠. 경찰 박물관이 별도로 마련된 곳이 있고 한국 영화, 영화에 관심 많은 한국 영화 박물관도 오타가 나 있네요. 한국 영화 박물관도 있고 자녀의 관심 분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애가 지금 어디에 관심 있냐? 그게 바로 직업과 이어지지 않지만 자기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되는 것. 저도 애를 키워봤습니다만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 공부가 제일 재밌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학은 과학 쪽이니까 자연과학 쪽에 공부 관심이 있구나. 제가 내심 그래도 의사가 되면 좋겠다. 속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애한테 이야기는 안 했고 애는 수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학교 때는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에 관심 있고 수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수학자가 되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꼭 관련된 책도 서적했죠. 근데 고등학교 되니까 아빠 저는 수학이 안 맞아요. 아이가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문과를 갔습니다. 그 남을 가르치는 일은 어릴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 영역을 선택하고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어디에 소질이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진로 선택과 직업 세계에 소개하겠습니다. 진로 선택이 사실은 어렵죠. 제가 물어봅니다. 진로 선택을 어떻게 기준합니까? 흥미 있고 관심 있는 거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일을 맡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을 하면 됩니다. 미래의 유망 직종 일을 하면 됩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흥미로 관심이 안 생긴데 미래의 유망 직종만 보고 그걸 선택할 수도 없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할 때 가슴 두근거린다는 이게 추상적이거든요. 모호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할 때 가슴이 두근다. 나쁜 일을 하는데 그게 가슴 두근거리면 나쁜 일을 해야 되죠. 남을 무거운 훔치는 도둑 이런 직업이 그런 직업은 아니지만 가슴이 두근대던데 여기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을 무거운 훔칠 때 가슴이 뛰어요. 그럼 직업을 하면 좋겠다. 제가 그냥 농담을 한 말이지만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말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좋아하는 일, 관심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평생 어떻게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있겠니? 돈을 벌려면 좀 힘든 일도 해야지. 이것도 쉽지 않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학생들은 다음에 진로 선택할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니? 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어요. 훌륭한 일, 존경받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 모호한 이야기예요. 이게 애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야단을 치거나 뭐 구체적으로 다시 물을 필요 없죠. 아, 그 좋은 생각이네. 앞으로 존경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그리고 또 많은 책도 보고 공부도 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 더 존경받을지를 고민해 보도록 해.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 다수의 애 중에서 아직은 제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많이 나온 게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직업카드라는 게 팔아요. 여러분, 시중에 직업카드라는 게 있어요. 직업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고. 그래서 직업카드 사이트에도, 아까 제가 소개한 사이트에도 다 있고, 직업카드도 있고요. 여기는 롤모델을 하는 직업카드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는 내 롤모델을 저 사람 되겠다. 보통 아버지 혹은 형님한테 롤모델로 삼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보면은 아버지가 야구선수다. 그러면 애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야구하고 놀잖아요. 아버지 야구하는 경기장을 보고, 야구장 가서 보고, 결국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또 훈련도 많이 시켜줘요, 개인적으로. 결국 이 애는 야구선수가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소질이 있는 애들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레전드급 프로야구선수의 자녀가 야구선수인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종범,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은 이정우입니다. 이정우 야구 잘하죠. 부모를 닮아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시켰겠죠. 그 롤모델이 아버지였던 거죠. 자식이 아버지를 롤모델로 삼는 건 참 좋은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피를 받고 아버지의 열심히 훈련도 시켰겠죠. 근데 100%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애가 적성이 맞아야 되고 또 아빠가 그 노력해보니까 되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간혹은 아버지 직업을 애들이 이어받기를 바라면서 강요하다가 오히려 부자지간, 부녀지간에 싸운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의사인데 애가 대학을 못 가니까, 맨날 의대를 못 가니까 야단을 치고요. 오히려 살면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의사라면서 다시 꼭 의사가 돼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 애는 또 다른 적성이나 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카드가 다양한 종류로 시중에 판매가 됩니다.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롤모델 직업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자녀에게 어릴 때 초등학생에게 주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탐색 중 자신의 관심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학생과 아예 관심이 없는데 자주 변경되는 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어릴 때는 변경되는 게 다양하죠. 어릴 때 여러분 가수 되겠다고 하는 애들이 여학생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가수 되겠다, 노래 잘하고 자기의 능력 적성이 노래 잘하는 것도 하나의 장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노래를 진짜 잘한다,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응대 가면 되는 겁니다. 성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실용음악과 이런 데 가면 노래 가수가 되도록 이렇게 훈련받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 연습생 시절에서 아이돌이 되려고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자기 적성이 맞고 그만큼 노래를 잘하는지 부모님이 또 훈련을 시켜주고 도와주고 그 애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경험을 하면서 아 내가 이게 맞구나, 내가 야구선수란다, 그럼 야구선수 하는 길이면 초등학교 야구부가 있는데 입학하면 좋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야구부 있는데 입학하죠. 저는 가고 프로야구선수가 안되면 바로 대학교도 야구부가 있는데 간다니까. 그래서 자신이 진짜 야구를 해보니까 난 적성이 맞다, 그럼 자신이 이해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진로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나 현장 가서 보고 체험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직업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직업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먹어보고 나는 짬뽕이 더 좋은 것 같아, 국물을 꺼내서 이러하면 먹어보고 음식을 선택해서 자기 좋아하는 음식이 정해지듯이 직업 진로도 체험 활동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직업이 왜 필요한 걸 모르면 직업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보람도 얻을 수 있고 성취감도 있습니다. 그 직업에서 오는 성취감이 있죠. 저도 제 직업에서 오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논문을 하나 썼다, 좋은 책을 하나 썼다, 성취감이 있죠. 또 수입을 통한 의식주, 자기 직업을 통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경제적 요인 때문에 또 직업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럼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제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 아주 관계망을 맺잖아요. 제 우리 학교 직원들, 우리 학교 교수들과의 관계,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 관계가 있는 관련 기관들과도 제가 사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하죠.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소속감도 주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라는 게 많은 보람이 있고 직업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직업은 직업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생각에 먹고 살려면 직업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 다음에 직업의 세계, 요거는 직업의 명칭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직업을 다 설명할 수 없고요.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뒤에 뭐 사자, 특히 교사라는 직업이 우리가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자다는 거죠. 이 서성사자인데, 이 사자는
천직이나 봉사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서성가자는 천직, 봉사. 그래서 남을 가르친다. 내가 보람을 느끼려는 게고 남을 가르친다. 타인 중심이고. 이 선비사자가 들어있는, 서성사자가 아니고 선비사자가 들어있는 것은 변호사 할 때 선비사자 들었습니다. 이는 전문기술,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성 기술,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있다니까 그 3인칭이잖아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기술을 가진 걸 의미합니다. 관, 행정관. 우리 담당관, 관자 많죠? 주무관, 관자 쓰죠? 예, 이런 다 행정공무원들 관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관자라는 것은 우리 학교 입학사정관인데 이 관이라면은 공정성을 갖고 있어. 공적 책무성입니다. 책임과 행정 업무를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행정관, 관자. 우리 그래서 공무원들 서기관, 사무관, 관자 다 붙었죠. 공직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썼죠. 이 사람은 책무성, 책임을 강조한. 그래서 우리 관자 다른 사람, 사자 다른 사람 글자가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우리 사자는 좋아하죠. 박사, 뭐 박사, 아니면 변호사, 교사, 의사. 뭐 사자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직업에 전문 기술이 붙었다, 봉사 붙었다, 사자 어느 사자를 쓰는지 한번 봐시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의 분류가 있는데 직업 분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분류를 인구조사분류법, 표준분류법, 시민적, 정의적 분류법 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설명을 제가 시간상 다 못 드리고 이거는 제가 2차시, 3차시 넘어가면서 소개할 겁니다. 이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이 분류 종류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분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분류는 여러분에게 나중에 제가 어떤 분류에 따라 직업 종류가 달린다는 그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구분도 종류별로 나누는 분류에 따라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인구조사할 때 우리 인구조사 센서스 조사할 때도 나오죠. 근데 어떤 직업을 체크하는가. 그래서 인구조사 분류법에도 다르고 그 다음 앞에 있는 심리조사할 때도 다르고 이 분류법이 다양하게 있어 직업도 어떤 분류에 의한 직업 종류다라는 걸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직업이 2012년 좀 오래된 거지만 아까 한국고용정보원에 워크 있었죠. 그래서 워크넷 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했을 때 자기가 가장 만족하게 느끼는 직업이 뭐 있느냐? 초등학교 교장이 그때는 1등이었어요. 성우, 상담 전문가, 신부님들, 작곡가, 쭉 이렇게 만족도 있는 사람. 도서사가 뭔지 아시죠? 배 전박할 때 안내하는 사람, 한의사, 이렇게 보시면 보십시오. 의사가 있습니까? 의사 없죠? 한의사는 있어요. 한의사. 그래서 의사보다 한의사가 지금 만족도 더 높다는 거죠. 연구원이나, 근데 잘 보시면 작곡가, 학예사, 이런 돈 버는 게 아니고, 자기 지금 만족도, 아나운서, 국악인, 놀이치료사 이런 것들이 직업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7번에 대학 교수가 있죠. 대학 교수도요, 자연과학 교수와 공학계 교수와 인문사회계열 교수하고 또 만족도 달라요.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이 직업 만족도 높아요. 왜냐면 인문학 쪽에서는 그 학업, 자기가 연구한 내용들이 빠르게 안 변하는데 이공계 쪽에는 빠르게 변화돼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든요.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니까.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만족도가 또 대학 교수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인공지능 시대의 직업 변화를 한번 보시면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직업들을 보면 단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콘크리트 공, 정육점 전문 경유원이나 도축원, 고밀 플라스틱 제품 조합원, 조립원, 청원경찰, 그 다음에 조세 행정사무원, 이런 것들은 빨리 없어질 직업다. 왼쪽편에 있는. 그 다음에 잘 안 변한 것은 첫 번째가 화가 및 조각가. 이 기계가 못해주는 거죠. 화가는 창의성이 들어가잖아요. 사진작가, 작가들도 사진사 이것도 그냥 기계가 단순히 찍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창의적인 작품 세계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 지휘자, 이런 다 인간들이 이 무용, 안무가 있는 사람들, 교사들도 지식만 가르치면, 초등교사들은 지식만 가르치면 빨리 없앨 수 있어요. 기계 가르치면. 우리 정부, 단순한 정부들은 컴퓨터 사이트에 다 안내하잖아요. 그거 말고 애들 생활 지도를 해야 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거는 빨리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직업, 인공지능으로 대체 어려운 직업을 이렇게 두 개를 30개씩 구분해 놨는데요. 쉽게 말하면 단순 반복적인 일 중심으로 인공지능 AI가 직무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기보다는 단순 업무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회적 협력을 통한 창조성과 통찰을 필요한 지구는 대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창조, 아까 창의력이 있죠? 작가나 예술가들은 창조성, 통찰력이 필요한 지구는 잘 안 없어진다. 그래서 단순 업무들은 기계가 대체한다. AI 기술이 의료와 무인 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지만, 아까 무인 운전도 우리 지금 AI 작동하기 시작했죠? 의료 기술도요, 앞으로는 의사가 처음 초기 진단할 때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초기 진단을 해주면 의사는 그 AI가 한 걸 검토한 다음에 이제 진료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운전도 기계가 다 하죠. 사고 안 나게. 지금은 과정 쪽에 있는 거죠. 무인 운전. 가끔씩 무인 운전 기술이 아주 완벽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거죠. 좀 있으면 아마 무인 운전이 자동화 시스템이 더 보완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AI 기술이 적용되지만 우리 상식을 가르친다든가 예절을 가르친다든가 창의성 일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은 결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부모 진로교육 한번 보십시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은 항상 해야 되겠죠. 여러분 역할이 학부모 진로지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좋은 부모가 되겠다. 여러분도 자녀도 자기 이해를 해야 되지만 부모님도 자기 이해를 해야 되죠. 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다. 또 내가 감정이나 정서적인 측면이 어떻다. 내가 할 수 있는 혹은 우리 애에게 해줄 수 있는 거고 해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다. 이런 걸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맥락적으로 해줘야지 내가 할 수 없는데도 그 애한테 자꾸 이제 꿈만 준다는 건 어렵겠죠.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애한테 뭐 유학을 보낼 수 없는 형편인데 너는 좀 이따가 유학을 가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 자녀들, 즉 애를 지도할 때 부모님도 공부하기 싫고 부모님도 힘들었는데 애 보고 공부해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린 시절 때 어떤 느낌인지를 갖고 애들을 지도하는 게 좋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타인과에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부모님들이 애들 지도하면서 진로를 이야기했던 단삼의 관계도 잘 맺으면서 다른 지구권을 가진 사람들도 관계망이 좋아야 애에게 소개해주면서 저분은 선생님인데 엄마와 이런 관계고 저분은 공무원인데 어떻고 다양한 직업을 자기가 체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부모님들이 잘 소통할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도 있죠. 4번이 그래서 1번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 그 다음 4번 행복한 가정을 생활하기 위한 노력. 비슷한 거죠. 행복한 가정. 자녀의 교육적 지지나 관심이 없으면 그에게 진로 교육은 빵이죠. 진로 지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가정에 돈이 많아야 물질적으로 풍요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을 잘 받고 있다. 부모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애가 진짜 필요해 보이는 교육적 지원이나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부모가 관심을 갖고 교육적으로 자녀를 지지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꿈찾기를 할 때 부모가 원하는 것, 자녀가 원하는 것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 지금 초등학교 3년이라면 부모가 원하는 것도 자녀가 달라도 당연한 거죠. 애 관심 분야가 다르니까. 제 어릴 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 직업이 소방관입니다. 그럼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어릴 때 TV에서 이런 교양 프로가 뭐 긴급출동 119인가 소방관이 가서 어려운 처에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형태의 TV 교양 프로죠. 그런 거는 이렇게 하니까 다큐멘터리로 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각 세계에서 보여주는 긴급출동이 소방관이 가서 그 사람들 구해주는 게 TV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소방관의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그래서 초등학생에게 미래 하고 싶은 거 뭐가 제일 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 소방관이 되고 싶다가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소방관 정복을 입고서 빨간 차를 타고 운동장을 거쳐서 이렇게 학교에 차가 들어가면 소방교육시키러 가면 환호성이 대단했던 연예인 온 것처럼 대우를 받았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녀가 뭐 하든 부모가 하든 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릴 때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관심을 갖고 하도록 열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것 자녀가 좋아하는 것 다를 수 있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것은 자녀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열어놓고 자녀가 갖고 싶은데 내가 생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아 그 관심이 있구나. 그럼 그렇게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생물을 많이 살펴본 사람이다. 이게 의사될 확률도 사실 높거든요. 생물도 과학이잖아요. 과학에 밝은 사람이 의대 가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다양한 지구권을 경험하도록 부모님을 열어놓고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꿈을 볼 때, 아까 나는 어떻다,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도 있었지만, 자녀의 꿈에 대한 마인드맵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국어교사가 되고 싶다. 그럼 국어교사 되면 뭐 해야 될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국어에 관심이 있고, 또 국어에 대한 관심 말고 우리말에 대한 공부, 문법이라든지 우리말 사용 어휘에 대한, 어휘가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요즘 많아요. 어휘를 확장시킨다든가 말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든지. 제가 우리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자기가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를 쓴다든지 발표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즉 조리 있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리 있게 말하면 어떤지 부모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자기 관심을 가려서 옆에 또 스튜디오에서 나오죠. 항공사 신체 조건, 자기 조건 이런 걸 지가 공부해서 찾는 거죠. 어릴 때부터 지게서야 자기가 준비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죠. 이런 게 자기의 꿈에 대해서 애들하고 집에서 한번 해보면 재밌겠죠. 자, 다음에 이런 직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직업이 뭐 있느냐 애한테 물어. 네가 생활할 때 제일 네가 필요한 직업 다섯 개만 적어봐. 적겠죠? 그럼 만약에 그 직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직업이 경찰관, 선생님, 소방관 쭉 있다면 이 하는 일을 뭐다 적고 없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 말은 모든 직업이 중요하고 서로 직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걸 소개할 때 좋죠. 제가 볼 때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에 직업이 한 12,000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6,000개가 기본 중요한 직업이고요. 나머지 6,000개는 그 직업에 의해서 파생돼 12,000개 정도 있는데 어떤 때는 15,000개까지 다닐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 12,000개가 우리나라 직업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금 그건 아시겠죠? 그러면 학교 진로 교육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 학교 요것도 제가 뒤에 4차째, 5차째 하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초등학교 진로 교육 목표가 이겁니다. 자신과 일에 대한 이해, 아까 자기의 흥미적성, 자기 예의를 이해를 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가치인지 직업 일이 방금 직업이 없다면 해서 모든 직업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서 직업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형성해주고 진로 탐색과 체험을 통해서 아까 진로 탐색 다양하게 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꿈을 찾고 발견하고 진로를 설계해서 진로 개발 역량을 배양시키는 기초 능력을 배양시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로를 학생들을 진로를 발달시키고자 한다. 이 바로 진로 개발 역량을 기초를 닦아준다. 내가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는 좋고 자기 스스로 하면 좋은데 초등학생이니까 부모님이 초등학생 때부터 지원을 좀 더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초등학교 진로 교육 목표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뒤에 제가 학교에서 지금 현재 어떤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뒤에 자세하게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은 여러분 이거 보시고 이 구글 사이트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 안에 질의응답을 받는 사이트를 두고 여러분 질의해 주시면 그게 제가 다시 답변해서 올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입니다. 진로 교육이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분명하게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자녀의 관심을 갖고 진로 지도를, 진학 지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3차시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